한계를 넘는다. 2012년을 빛낼 단 하나의 슈퍼스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하고 더욱 치열해지는 별이 되기 위한 전쟁. 그리고 화제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슈퍼스타 K4 불꽃 튀는 전쟁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톱 보컬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노래를 잘 합니다. 보니까 인생의 고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4-5살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한테 맡겨져서 자란 거죠. 항상 부모랑 같이 안 사는 자식처럼 안 보이려고 맨날 새 옷도 사주시고, 외할머니는 점점 저보다 작아지시고 막 늘어난 흰머리 수도 보이고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찾게 됐어요. 외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할머니를 위해서 무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자, 그럼 할머니를 위해서 멋진 노래 보여주세요. Let me tell you about a girl I know. She's my baby and she's every cup. That's why I know. Oh, yes I know. Hallelujah, I just love her so. Now if I call her on the telephone and tell about them I'm alone, I hear on my door. She kisses me and she holds me tight and tells me that everything's alright. That's why I know. Oh, yes I know. Hallelujah, I just love her so. 이렇게 비오는 밤이면 언제나 즐겨 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남아있는데.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목소리가 전달하는 드라마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의외로 미지근한 반응. 과연 그의 손엔 합격 티가 쥐어졌을까? 목소리가 전달하는 드라마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슈퍼스타 K에서 발전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저도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또 하나, 또 하나 할머니한테 잘해라. 네. Make sure you live it right. 할머니 이거 할머니 덕분에 진짜 노래하는 동안 할머니 생각만 했거든요. 연습 많이 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려서 할머니 은혜 보답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야? 선천적으로 저건 타고난 거야? 저런 애들 잘 크면 좋지.